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관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이 창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직장인들이 가장 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뭘까요? 아무래도 음식점 아닐까요? 땡! 아니에요? 아닙니다. 뭔가요? 1위는 카페고요. 아, 카페. 2위가 음식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좀 팍팍한 기분이 들어서 창업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요. 카페도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고요. 네. 게다가 음식점은 또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요. 아주 특별한 상호명이나 네.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로 차별화된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매출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독특한 가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인천의 한 재래시장에 가면은 빈 도시락통을 주는데요. 네. 거기다가 위에 반찬을 엽전으로 사게 한다고 합니다. 엽전으로요? 네, 특이하죠. 오, 독특하네요. 입소문이 많이 나서 네. 이제는 뭐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가보고 네. 싶어지네요. 아무래도 손님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색적인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가게들도요. 아주 이색적이고 특별한 가게들인데요. 오늘은 장지연 리포터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상 그 이상 멋진 이색 가게들이 있습니다. 네. 맛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특별한 플러스 알파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가게들인데요. 누구나 반하는 로맨틱한 공간부터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 그리고 입이 즐거운 맛 기행까지 톡톡 튀는 이색 가게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달콤한 이벤트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안겨주고요. 제가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 진짜 감동이 오네요. 밥상에서 만나는 아시아 8개국, 보기만 해도 군침 꿀꿀 넘어가는 각 대표 음식 총 출동했는데요. 해외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전통과 현대의 환상적 만남까지. 저 한국적이라서 일반 카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개성만점 이색 가게. 개성만점 특별한 가게들 지금 만나보시죠. 전통과 현대의 특별한 만남이 있다는 부산의 한 이색 카페. 안녕하세요. 오, 이제 옷차림이 좀 색다른데요. 네. 배자라고 하는 전통 한복 초키인데요. 저희가 한복을 같이 볼 수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이번 봄 이벤트를 맞이해서 손님들한테 배자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입으실 수 있게 체험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입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우리 전통 의상에 대한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여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옛 소품부터 고운 우리 한복까지 구경할 수 있답니다. 오, 정말 좋네요. 네. 한복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이 카페를 만든 건 우리나라 대표 한복 디자이너 이영애 씨인데요. 그냥 커피 한 잔을 하러 와도 한복을 볼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만져보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문화가 같이 전통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은 제 꿈이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입는다고 생각한 한복. 그러나 이곳에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화인데요. 요즘엔 옛날 저고리 위에 덧입었던 배자를 색다른 디자인,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 특히 인기랍니다. 한복이 되게 이제 옛날 옷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복 카페가 더 특별한 이유. 요즘 봄맞이 이벤트가 한창이라 봄 메뉴를 먹으면 누구나 예쁜 배자를 직접 입어볼 수 있는데요. 네. 와, 직접 입어볼 수 있다니까 더 좋네요. 네, 여기에 예쁜 머리 장식으로 포인트까지 주문하면 양갓집 교수 못지않게 고와 보입니다. 네. 한복하면 되게 불편한 인상만 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엄청 편하고 일상에 이렇게 매치하면 되게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멋지게 차려입었으니 런웨이 한번 걸어줘야죠. 한복 모델 부럽지 않은 우아함과 귀여운 뽐내 보는데요. 네, 아니 평소에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상 못한 특별한 매력에 손님들도 푹 빠져버렸습니다. 평소 때는 잘 몰랐죠. 왜냐면 한복이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평소 한복에도 자주 입을 것 같고. 이렇게 한복이 특별한 날만 입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제가 부츠에 레깅스 신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걸 새삼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한복 구경을 마치고 모인 카페 사랑방. 마치 시골 안방 같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 조금 특별한 메뉴가 등장했는데요. 야, 이 메뉴는 또 어떤 메뉴일까요? 네, 전통 문화와 소통하는 것은 한복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음식에도 하나하나 전통이 담겨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견과류랑 같이 드세요. 전통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은 접근성도 어렵고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드리는 매개체 역할을 카페에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메뉴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봄 대표 꽃장미를 올린 라떼와 우리나라 대표 주전부리 곶감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전통과 현대, 달콤함과 시원함이 만나니 여심 사로잡기 충분한데요. 한복의 멋과 전통의 미를 만날 수 있는 카페, 옛 아름다움이 이어지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엄청 한국적이라서 일반 카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현대와 고전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복 체험도 하고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